대성전, 원성전교회, 부귀등교예요. 부귀등교는 여기서부터 이제 고비가 와요. 부귀등교부터. 자, 그러면 55페이지 메뉴에다가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귀등교는 요거 써고 갑시다. 이렇게. 자, 다섯 개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미리 써자고요. 매를 미리 맞자고요.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이렇게 다섯 개는 딱 써놔봐요. 자, 썼어요? 자, 짰어요. 안선분이 세 분 계시네요. 내일 쉬어요, 안 쉬어요? 내일 쉬었죠? 네. 내일 안 쉬어요? 네. 쉬죠. 내일 또 저는 수업 있어요. 네, 내일, 내일은 보강 있어요, 보강. 뭐, 언제도 보강 한번 해야 되겠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서 그냥. 토요일 날 여기 자고, 여기에서 그냥. 자, 여기 봐. 집에나 열심히 하라고요. 집에 가면 한약을 안 해줘요. 한약을 안 해줘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부기등기. 그럼 봐봐요.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요. 자, 기입등기는 아까 뭐예요? 새롭다, 새롭다죠.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할 새롭게 기입해주는 것. 기입등기는 항상 독립해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뭐예요? 주등기야. 자, 그러면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구성하지 못하는 거 봐봐요. 그냥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변경 등기는 일부예요, 전부예요? 일부. 일부죠.
변경등기는 일부죠. 그러면 일부는 뭐예요? 구성할 수가 없어, 독립적으로. 그래서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변경등기는 원칙상 부기등기에 의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정등기는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잖아, 경정은. 그러면 일부니까 원칙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말소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그래서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네요.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멸실등기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전부는 언제나 주등기. 근데 말소의 법등기 요건, 전부도 되고 일부. 그럼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 그러면 말소의 법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말소등기 앞에 전부가 붙었으면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거든. 무슨 등기? 주등기. 일부가 붙으면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봅시다. 출제된 거. 다음 중 주등기가,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5번은 그럼 무슨 등기를 고르라는 거예요? 주등기. 그러면 5번에 전부 말소의 법등기. 전부가 붙었죠. 그때는 언제나 뭐예요? 주등기.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뭐예요? 부기등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앞에 뭐가 붙었죠? 소유권. 소유권 이해권리. 그런 거 봐요. 소유권으로 파생되면 주등기. 소유권 이해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로 써놔요. 하나 써놔봐요. 목적. 목적으로 표시되는 것도 있고, 요 파생은 뭐예요? 극단적으로 하면 뭐예요? 이전 등기거든. 이전 등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꾹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로 뭐예요? 주등기네. 소유권 이해권리 이전 등기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요거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는 주등기에 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 요거만 외우면 돼요. 써먹기만 해주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잘 봐봐요. 자, 그러면 벌써 눈치 빠른 사람 한번 봐봐요. 무슨 등기? 전전세. 무슨 등기? 부기등기죠. 전세권을 제3자한테 넘겼으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제3자한테 넘겨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전전세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써먹기만 하면 되죠. 자, 임차권 이전 등기.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키는 뭐예요? 일단 이전부터 잡아야죠. 뭐가 붙었어요? 임차권. 소유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걸 두 자로 얹혀볼래? 임차권 이전을. 채권도 채권이지만 뭐예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대라고 그러잖아. 전대. 전대. 임차권을 이전하면 뭐예요? 전대 등기라고 그러잖아. 그럼 19회 때 전대 등기는 부기 등기여야 한다. 맞네요. 전대. 그쵸? 자, 그럼 아주 쉽다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요거 이제 조심해야죠.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된 게 읽어봐요. 저당권. 저당권은 등기되고 등록돼야죠. 소유권은 등기돼야 한대요. 소유권은 등기돼야 한대요. 되죠? 자, 전세권도 등기돼야 한대요. 되죠?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주등기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된 게는 부기등기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란 주등기 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란 주등기 한다. 어때? X. 대상이 뭐예요? 지상권이었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이해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부기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어려운,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안 하는지.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포기한 이유가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기에 걸면 귀걸이, 고에 걸면 코걸이 이런다고. 저 인간은 이름은 주등기, 이름은 부기등기. 저 인간은 사람도 아니요.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뭐예요? 붙여봐야 돼요. 붙여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걸 요건을 한번 붙여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제한이? 처분 제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압류 가처분이 있잖아. 그럼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이 멀때 가압류를 걸어가서 소유권의 가처분을 걸면 그때는 주등기야. 전세권의 가처분을 걸면 그때는 뭐예요? 부기등기야.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야 한다. 어때? X. 봐봐요. 우리는 2.5점짜리. 자, 가볍게 해요. 봐봐요. 여기 뭐 있어요? 가처분. 여기 이제 중심키잖아.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럼 부기등기야, 주등기야?
줄넘기죠. 얼마나 간단하냐고요. 자기가 따지려고 그러니까, 근성근성 하려고 그러니까, 근성근성. 근성근성 하면 안 돼요. 법학은. 그래서 등기법이 어떤지 아세요? 수학처럼 딱딱딱딱딱 떨어집니다. 완전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풀립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그러면 요렇게, 자, 그래서 뭐예요? 학교로는 뭐가 변수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 우리 뭐에 마찬가지야. 우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등기의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좀 이해를 해봐야 돼. 여기 뭐가 있어요? 변경. 변경 앞에 뭐가 붙어요? 권리. 그럼 봐봐요. 변경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봐봐요. 변경 등기는. 자, 그러면 권리 변경 등기는. 자, 변경 등기는. 자, 표제부 변경 등기는. 표제부 변경 등기는.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요거 한번 해결해 봅시다.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표제부 변경은 언제나 주등기. 그러니까 표제부가 붙으면 언제나 주등기야. 근데 여기 봐봐요. 변경 등기는 아까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래서 변경 등기는 원칙상 부기 등기.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지문 자체가. 근데 여기 변경 앞에 뭐가 붙어요? 권리. 그러면 이제 권리가 붙었을 때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집 한 채가 있는데요. 자, 어디, 어라테. 자, B한테 1번 전세권을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이죠. 선순위 전세권을 설정해놨어요. 그럼 몇 억이냐? 1억짜리를 설정해놨어요. 근데 C는 후순위권자예요.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채권액을 1억으로 설정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선순위는 누구예요? 전세권, 후순위는? 저당권. 그럼 만약에 각구에다가, 얼구에다가 순위번호 2번하고 3번을 순위번호로 매겼어요. 자, 이제 갑이, 아니죠, 미쳤어요. 이거 뭐 이래 놨어요. 자, 그러면 A가 집 한 채가 있는데, 그런데 A가 선순위권자한테 미러 전, 요거 뭐예요?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네. 정액이에요, 감액이에요? 정액. 5천만 원을 올렸다 생각해봐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요 저당 후순위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정액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4번, B, 정액등기를 해놓는 거야. 정액등기. 그러면 이때 정액등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주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 만약에, 자, 그러면 정액등기 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B라는 사람이 C하고 친구예요. 이 사람이 C한테 나 부기등기 달 테니까 승낙서 하나 첨부해줘. 그럼 첨부해주네. 그럼 올라가서 부기등기 달 수 있어, 없어? 있어. 승낙서 써줄까요, 안 써? 안 써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각하 사유가 된다. 어때? X. 각하 사유가 아니라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이번에는 봐봐요. 이번에는 감액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5천만 원. A가 B한테 이 선순위 전세권자한테 5천만 원을 쪄줘서 감액 등기죠. 그러면 5천만 원 감액 등기에서 요 후순위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기분 더러워 좋아? 졸리도 없고 더러울 리도 없고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불이익이 가지 않죠? 그러니까 감액 등기는 그냥 2-1로 바로 가는 거야. 그러면 감액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주등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이제부터 해요. 자, 여기 봐봐요. 정액과 감액 두 자로 보지만 또 증감이래. 또 증감이래. 여기 변경이야. 변경.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변경이야. 변경.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전세권 두 자로 보지만 걸리잖아. 권리. 그렇죠? 여기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서 읽어봐요. 변경 등기 앞에 권리가 붙으면 등기 방법이 달라져. 상황에 따라서 읽어봐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주등기 하나. 만약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요. 첨부하지 않으면 뭐다? 주등기.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그대로 무슨 등기 써나요? 부기등기가 된다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그래서 이제 우리 형 이런 거에만 좀 익숙해지면 그러면 우리 충분히 다 풀어나갈 수 있어요. 봐봐요. 변경 등기한테 밑 앞에 아무것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변경 등기는 일부 후발적이잖아. 그러니까 원칙상 부기 등기에 어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떠났어요? 권리. 그럼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근데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은 언제나 주등기.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따지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꾸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5번을 이제 가보죠. 여기 뭐예요? 효력에 따른 분류라고 해봐. 그러면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눠지잖아. 그러면 요 종국등기를 뭐라고 그래? 본등기, 가등기를 예비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요 머리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번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번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요 앞에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 뭐에 따라서 등기하는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워버렸어요. 자, 지웠어요. 그럼 가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가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번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번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이제 열심히 해놓고 번등기가 무슨 등기 잘 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활용해 먹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써먹기만 하면 되잖아. 자, 봐봐요. 전세권.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네. 자,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가등기는, 자, 무슨 등기에 어하느냐? 이제 자기가 풀어내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가등기가 중심키예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이전.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번등기가 그러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네. 번등기가 부기등기니까 가등기도 부기등기. 맞네요.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부기등기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앞에 본등기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잖아. 그러면 본등기가 부기등기니까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거 이제 저희가 한번 해결해봐요. 이제 봐봐요.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있을게요.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부기 등기가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만히 한번 따져봐요. 따졌어요? X예요, 예. X. 그렇죠, 이제 제대로 되네. 중심키가 가등기잖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이전.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주등기네. 번등기가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주등기. 근데 부기 등기가 한다. 틀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최고의 난이도 지문은 이거예요. 봐봐요. 최고의 난이도 지문. 자, 요걸 이제 풀어야지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자, 요것만 이제 자기가 잘 풀으면 이제 해결했나 봐봐요. 자, 여기가 중심키죠. 자, 그러면 요거는 맞아요? 틀려요? 자, 또, 하나, 또.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설정 앞에 뭐가 붙어? 저당권. 저당권이 또 앞에 소유권일지, 소유권 이에 걸릴지가 아직 안은. 소유권이라면 주등기, 소유권이 이에 걸리면 본부기등기죠. 그럼 본등기가 주 또는 부기등기니까, 가등기도 주 또는 부기등기여야 돼. 그러면 단정지을 수가 없죠?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얼마나 재밌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등기법 진짜 재밌어요. 그냥, 떨어져. 공식처럼 딱딱 떨어집니다. 몇 개만 외워두면 돼요. 아까 외워달라는 게 딱 두 개예요. 등기부하고 등기의 분류 정도만 외워두면 돼요. 그거 외워두고 나머지는 이해하면서 치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자기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또 여기 봐봐요. 자, 이전 등기 청구권은 청구권의 가등기는 아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어한다. OAX에요? 오죠? 야, 맞죠? 자, 여기가 가등기잖아. 앞에 뭐예요? 이전 등기. 근데 이전 등기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 먼저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걸리냐가 결정 안 됐어. 그렇잖아요. 앞에가 소유권이 붙으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해 걸리가 붙으면 부기등기잖아. 그러니까, 번등기가 주 또는 부기등기니까. 그러면 가등기도 주 또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게 연결이 돼. 이게 약 80%를 차지해. 80-90%로. 그러니까 요 다섯 개 원리를 연습 좀 해둬야 됩니다. 연습만 해놓으면. 그러면 요거 연습을 해서, 자, 그러면 맨 밑에다가는 요걸 써놔봐요.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봐요. 어떤 연습을 해놓느냐? 요걸 연습을 해봐야죠. 자,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거 박스 밑에다 써놔요. 맨 밑에다 이번에는. 요 다섯 개를 자꾸 트레이닝을 해요. 트레이닝을 해요. 맨날 하던 소리야. 자기가 이제 손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손으로, 수학처럼 손으로 풀어봐야 돼. 자, 요 네 개를 한번, 네 개를 이제 작용해서 손으로 한번 풀어보죠. 똑같아요.
전세권 설정,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 변경 등기, 전세권 말소 등기. 이제 손으로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요걸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연습을. 자, 다음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요 설정이죠. 설정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을 뭐라고 그래요? 용익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용익권 설정은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어. 그래서 주등기가 돼. 그래서 아까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설정 앞에 뭐가 붙었다? 전세권. 그러면 용익권이 붙으면 언제나 주등기가 돼. 독립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바꿔주기만 되면 되죠. 지상권 설정 등기, 주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주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주등기. 그러면 설정 앞에 뭐가 붙어서? 용익권. 용익권이 붙으면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죠. 요거는 무슨 등기죠? 이전이죠.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붙었죠. 그럼 소유권 이에 근리의 등기네. 그러니까 뭐예요? 부기 등기. 얼마나 재밌냐고. 자,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요 전세권은 해석은 권리로 하는 거야. 권리.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아까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되잖아. 자, 여기 무슨 등기 하나 사? 말소. 말소는 언제나 주등기. 그렇죠. 주등기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강론 파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연습을 자기가 해야 돼요. 이 네 개 가지고 자기가 손으로 가지고 자 손으로 수학 문제 풀듯이 아 말소구나. 말소는 아 전부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거나 주등기구나. 변경 앞에 전세권 권리가 있거나 권리의 변경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이전 앞에 뭐가 붙었다? 전세권, 소유권 이에 걸리구나. 그러면 이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이런 설정 앞에 뭐가 붙었다? 전세권. 전세권은 용익권 설정.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설정 앞에 뭐가 붙어서? 저당권. 저당권은 등기되고 등록된 것을 하나 더 생각해야 돼. 아까 뭐예요? 소유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전세권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예요? 부기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하고 자꾸 출제원들이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헷갈리니까 자꾸 요거를 자꾸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공략하려고 노리고 있다고. 사실 여기에서 노리는 것은 사실 요거는 당연하니까 요것도 이제 요것도 당연하니까 그럼 주로 이제 요 전세권 설정 등기와 전세권 변경 등기를 특히 요걸 공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라. 요걸 그러니까 자기가 요걸 따라서 수학 문제 풀듯이 아 설정 앞에 용익권이 붙었구나. 용익권은 언제나 주등기구나. 이전 앞에 요때는 소유권 이에 걸리구나. 그래서 부기 등기구나. 여기 변경 앞에는 뭐가 붙었어? 전세권. 전세권이 붙으니까 권리구나. 만약에 변경 앞에 표제부가 붙으면 그때는 언제나 주등기구다. 말소가 붙으면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공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연습해두고 자 이제 위에 가서 이제 몇 개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가보죠. 자 그러면 155페이지 부기등기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는 한 등기가 아니고 주등기 번호 안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해지며 따라서 자 줄쳐놔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한다. 당연하지만 다만 같은 주등기가 난 부등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뭐에 따른다?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한 개의 주등기가 수 개의 부기등기도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도 인정 불인정 인정 부기등기 부기등기 줄 서놔봐요. 자 그러면 그 부기등기는 거기 원칙적인 등기의 형식이 아니고 부기에 의해서 그 등기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줄 서놔요. 마지막 줄 중에 뭐가 있어요?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령의 근거만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뭐라고 지났죠? 한매권. 힌트 가르쳐 줄게요. 한매권은 종된 계약이야. 한매권은 뭘 가래? 종된 계약이에요. 그럼 종된 계약이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죠. 그럼 한매권은 이전했어. 한매권 이전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부기 등기. 그러면 한매권 이전 등기는 읽어봐요. 부기 등기함, 부기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빠진다. 한매권은 종된 계약이거든. 민법에서 배울 때. 자, 종된 계약은 뭐예요? 부기 등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한매권을 이전해 가서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한매권 이전 등기는 결론적으로 부기등기한 부기등기에 의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면에서 재미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이제 머릿속에 요 다섯 개 가지고 머릿속을 어디로 끌어 붙여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주등기. 첫 칸 찾았어요? 좌측 우측 왔다 갔다 한 거죠. 첫 칸에 뭐가 나와?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슨 등기? 기입 등기잖아. 그래서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소유권 이전.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안 그러니까 주등기네요. 자,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우측에. 이전 앞에 소유권 이의 권리가 붙었죠.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야. 부기 등기. 자, 그러면 밑에 세 번째 칸. 처분 제한이 키워드야. 그러면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우측에 처분 제한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이의 권리. 찾았어요?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가 되네. 자, 그러면 거기 목적을 동그라미 쳐놔봐요. 목적. 자, 바로 밑에. 목적 찾았어요?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A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가. 부기 등기죠. 왜니까? 왜? 아니, 미쳤어요. 앞에 거 해야죠. 목적 앞에 소유권이 붙으면 주등기요. 목적 앞에 뭐가 붙었다? 소유권 A 권리. 부기 등기가 되죠. 자, 전세권하고 전전세를 잘라봐요. 전전세는 뭘 목적으로 해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전전세는 부기 등기. 자, 지역권하고 지상권하고 잘라봐요. 지역권 설정을 뭘 목적으로 했죠? 앞에 지상권이니까 부기등기. 자, 저당권 부채권 찾았어요? 예, 저당권 부채권 찾았어요? 예, 그거는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저당권 부채권이 뭐예요? 봐봐요, 이거예요, 이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질권. 질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이 있어. 자,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했죠? 저당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해서. 질권을 설정해. 그러면 질권 앞에 뭐가 붙었어?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을 두자로 붙여봐요. 또 까먹었다. 또 까먹었어. 권리라는 거. 이때까지 권리도 못 잡고 있어요. 권리로. 그러니까 그럼 봐봐요. 권리 질권은 그래서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야. 그러면 권리 질권의 대상은 저당권밖에 없어. 저당권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저당권밖에 없다. 그러면 저당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 부채권, 저당권 부 질권을 뭐라 하냐면 권리 질권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과거에 출제된 거예요. 권리 질권에 있어서, 권리 질권에 있어, 권리 질권에 있어서 저당권의 부기 등기 없이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어때? X. 권리질권은 부기등기 해줘야 효과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권리질권의 대상은 뭐밖에 없어? 부당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요거 봐봐요. 권리질권이죠. 읽어봐요. 이걸 목적으로 했네. 자,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 부기등기. 자, 그래서 저당권부 질권입니다. 채권 담보권 줄 쳐놔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 저당권 붙었죠.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아주 쉬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변경 동그라미 쳐놔봐요. 변경. 자, 변경.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니까.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를 세자로 얹으면 표제부. 표제부는 언제나 주 등기. 그렇죠.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찾았어요? 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오늘 오래간만에 설명하네요. 여기 봐봐요. 자, 누구 집이에요? 아직 없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옥녀, 그죠? 이옥녀. 수강생 중에 이옥녀가 있었어요. 옥녀, 그죠? 합격자 모임 가서 하라고요. 뭐, 올해 뭐, 개업을 많이 하더라고. 저쪽 집 밑에도 개업 세 사람, 다섯 사람이 해서 뭐, 선물 하나 사줬고요. 선물 하나 사줬고. 하여튼 개업 빨리 해요. 그러면 선물 제가 큰 거 사줄게요. 내가 조그만 거 사주면 안 돼서 그냥 큰 거, 부피 많이 나가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이용료. 이용료가 뭐로 이름을 이렇게 얹혔어요. 개명을 했어요. 이다혜로. 자, 그렇다고 뭐예요? 자, 합격자 그 뭐예요? 사업자 동료에게 이용료라고 쓰면 우리 손님이 와서 장난칠까봐. 그래서 이다혜로 했습니다. 읽어봐요. 읽어봐요. 자, 개명이죠. 이용료를 뭐라? 이다예. 요 집 이름이 누구예요? 이 집 집주인이 뭐예요? 이용료잖아. 그러면 이용료를 뭐라 그래?
읽어봐요. 등기 명인이잖아. 그러면 등기 명인 개명을 했잖아. 표시. 그래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이게 만약에 7이면 이거는 7-1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뭐 읽어봐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언제나 부기 등기라고 써놔요. 언제나라고 좀 살려놔요. 자꾸 당해요. 뭐 때문에 당하냐면 저것 때문에 당해요. 봐봐요. 자, 출제원이 이걸 공략하려고 그런다고. 소유권에 대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변경 등기는 자, 주등기 어한다. 자, 그러면 자, 전세권에 대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에 어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우리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딱 적고 아, 공시 선정이 저기 대가리에 소유권이 붙었네. 그러니까 주등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에 걸리든 읽어봐요. 언제나 부기 등기라는 거야. 속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지문에 이제 모의고사 딱 되면 야,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하고 전세권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언제나 좀 살려놔요.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에 걸리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그러면 이용료하고 이자에는 가차에 달라요. 맞죠?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공동신청에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자주 나오죠.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놔요. 이 옥녀를 이 다해로. 옛날에는 요걸 했죠. 자, 뭐야? 자, P7값을 뭐다? P7값을 P천덕. P천덕.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아, 저도 이제 구갑성을 나중에 아버지 사후에 뭐야? 구갑성을 뭘로 건질 거예요? 이름을 곤칠 겁니다. 곤칠 거예요. 자, 이름도 좀 개명을 좀 하고 싶어요. 갑이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요. 갑. 그래서 갑을 병정. 이거 싫어해요. 자, 그러면 결론처럼,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이며,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성적인 등기라 그래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제3자가 대의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대의신청 가능 이렇게 난중에 빠져버린다고. 그래서 난중에 거기는 차후의 문제고요. 일단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개명이라고 생각해. 개명 등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좀 살려놓고요. 자, 밑에 이제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거기 그러면 밑에 가는 뭐부터 잡아야 돼? 변경부터 잡아. 변경. 변경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 그러면 거기 앞에 읽어봐요. 이해관계 내 승낙서를 첨부했대 못했대? 못했대. 그러니까 주등기. 자, 그러면 우측에 변경론은 먼저 잡아요.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 이해관계 내 승낙서를 첨부했대 안했대? 했대. 그러면 언제나 뭐야? 부기등기. 자, 직권 경정 등기가 있네.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직권. 직권은 누구하고 친하지 않아요? 이해관계에 나오지 않는 사람. 그러면 직권 경정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관계는 원칙상 없다라는 거네.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 이렇게 해결해 줄 수도 있고요. 오늘 마음대로 처리해도 돼요.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직권하고 이해관계는 친하지 않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의미가 전개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빠져버리죠. 자, 말소임의 경정 찾았어요? 예, 일부 동그라미잖아요. 일부 말소임의 경정. 일부 말소임의 경정. 요거는 뭐냐? 요거예요. 요거는 민법의 사례 문제도 많이 출제돼요. 한번 봐볼래? 이 사례가 무슨 문제인지 봐봐요. 자, 몇 필지인지 한번 봐볼래? 몇 필지예요? 아니야, 한 필지야. 원래 이렇게 안 걸려. 이건 두 필지가 아니라 한 필지예요. 누가? 갑하고 을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 공유. 공유를 하고 있어요. 지분이 얼마죠? 2분의 1, 2분의 1이죠. 근데, 저 갑이라는 사람이 혼자 가서 갑 단독 명의로 보전 등기를 했어요. 갑 단독 명의로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등기? 보전 등기로 했어요. 보전 등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러면 전부를 말소해달라고 그래? 일부를 말소해달라고 그래? 왜 일부를 말소해달라고 그래?
갑은, 갑은 2분의 1은 갑 거거든. 그럼 전부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겠죠.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그러니까 1분. 그러면 2분의 1만큼은 동일성이 유지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일부 말소임에 경정 등기를 신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야, 전부야? 일부. 일부를 살려줘야죠. 그래서 일부 말소임에 경정 등기를 무슨 등기야 한다? 부기 등기야 한다는. 부기 등기. 자, 부기 등기.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이 아니라 이제 경정 등기로 이루어지겠죠. 왜? 자, 2분의 1만큼은 애시당초 봐봐요. 거꾸로 한번 해봐요. 자, 원래는 갑단독 명의로 했으니까 얼마만큼 잘못 기록이 된 거예요. 2분의 1만큼은 잘못 기록됐잖아.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러니까 무슨 등기? 경정 등기. 그러면 2분의 1만큼은 유사성을 갖췄다고. 그래서 이때는 일부 말소임이 무슨 등기다? 경정 등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부를 좀 살려놔야 되겠죠. 이거는 민법에서도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 이 문제를 할 때. 자, 그러면 잠깐 이제 말소가. 말소는 전부야, 일부야? 말소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러니까 전부니까 읽어봐요. 말소는 게만 하면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주. 그 밑에 무슨 등기가 나와있죠? 멸실. 멸실은 뭐야? 전부죠. 주등기. 그러면 요거 조심해야 되겠네, 이제. 말소법 등기는 전부 동그라미. 전부가 붙을 때 주등기. 일부가 붙으면 부기등기. 그럼 말소법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뭐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 형님들이 이제 봐봐요. 요 문제가 이제 나와요. 다섯 개 지문이 나오는데 한번 맞춰봐요. 뭐가 틀리는지 봐봐요.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제 지문에. 막 자유자재로 구사해야 돼. 자, 자기가 써놓을 테니까 한번 OX를 자기 마음적으로 결정해봐요. 막 지문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자, 망 결정했어요? 네. 네,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여야 한다. 단정 내릴 수가 없죠. 주등기여야 한다.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가 가능하다. 오. 맞죠. 주등기가 일부가 붙으면, 전부가 붙으면 가능하잖아요.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여야 한다. 어때요? 오죠.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오죠.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가 한다. 어때? X. 왜요? 지문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막 우리 청강에 든 사람, 저게 뭐야, 맨날. 뭐 다 다른 이야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형님들을 붙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어때요? 자,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여야 한다. 어때? X죠.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가 되는 거야. 그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빨리, 그러니까 우리 공시법령 중에서 특히 등기법은 머리가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머리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러면 문제 중에서 제일 비탄력적은 뭘까요? 공법이야, 공법. 공법은 문제를 꼬지를 않아. 그냥 있다 없다 뭐 기간 차이고 금폐율 얼마 딱 단답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사실 제일 쉬운 문제가 바로 공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은 근데 외울 게 많아요 쉬워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공법은 외울 게 많으니까 그런 거지. 공법은 문제를 꼬지를 않는다라는 거야. 공법은. 근데 우리 공시에 특히 공시하고 공시에서 등기하고 특히 뭐예요? 중개사법은 토시 하나에 답이 달라지거든. 토시 하나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빨리 정을 하셔야 돼요. 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또 한번 가보죠. 자, 거기 한번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본등기, 주등기, 가등기. 일단 가등기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읽어봐요. 자, 처음부터.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자, 그러면 거기 밑에 해석해봐요. 재산권 설정 청구권 잘라봐요. 자, 재산권 설정 청구권 잘랐어요? 앞에 뭐가 붙었어? 설정. 설정이 붙었죠. 설정 앞에 뭐가 붙어서? 지상권. 그럼 용익권 설정은 언제나?
주등기. 그러니까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측에 한번 보죠. 그러면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한 경우 가등기. 그러면 지상권 이전 청구권 잘랐어요? 예,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지상권. 그럼 본등기가 부기등기니까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돼. 자, 가등기 이전 등기 찾았어요? 예, 이거 한번 봅시다. 가등기 이전 등기가 뭐냐? 자, 봐봐요. 참 말장난입니다. 자, B가 이 집에다 가등기 놨어요. 가등기 놨습니다. 자, B는 가등기 무슨 버전? 선의 버전. 근데 요 C라는 사람이 있어요. C라는 사람이 A한테 돈 받을 권리가 아니라 B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 자, B 뒤쳐서 해봤어요. 뒤쳐서 해봤더니 B가 A 집에다 가등기 해놓은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갑니다. 요 가등기를 얘가 가등기를 또 그런 거야.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읽어봐요. 가등기 상해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하여튼 가등기 뒤에 김상 상자가 들어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 상.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 상해 가등기. 그러면 요 가등기를 누가 이전해 갔어? C한테.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상해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국어 체제, 이제 가시밭길을 가야 될지, 국어 실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이제 봐봐요. 테스트 한번 해봐요. 차이점은? 어하고 제한이잖아. 그럼 여기 봐. 무슨 등기? 가처분. 가등기는 처분 제한에 가등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한번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 돼야 안 돼? 안 되죠? 봐봐. 가등기에 의하는 뭐다?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을 수 없어.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는 보전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야, 국어 실력. 잘 봐봐요.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 이 말은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니까 글씨 하나의 답이 달라져. 영어는 등기 안 돼요. 읽어봐요. 이번에는 봐봐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돼, 안 돼? 에 대한은 가등기 상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만약에 C라는 요 당사자 지간에는 뭡니까? 단지 승리만 보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승리만 보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3자가 요 C라는 사람이 돈 받을 권리가 있어, B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요 C라는 사람은 요 가처분은 걸 수 있어요, 제3자 입장에서는. 근데 요 가등기에도 가처분은 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가등기 상의 가처분이라는 거야. 상자가 나오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그러면 요 가처분은 무슨 등기로 이루어질까요?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 봐봐요. 글씨 하나의 답이 달라져. 의하고 대한하고 답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 형님들이 글씨 토시 하나의 답이 달라지니까 에이 포기해버려. 나 12개 포기하고 찍어서 몰빵으로 4번만 찍을 거야. 그래서 3개만 맞고 지정 12개 맞고 세법 10개 맞아서 그냥 25개 되는지. 돼요? 돼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지정 맞으면 되고, 지정은 조금만 하면 되거든. 조금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토시 하나예요. 근데 진짜 재밌죠? 토시 하나의 답이 달라진다는 게 신기하다는 거야. 너무 재밌어요. 등기법은 나중에. 너만 재밌다 그러지 말고, 진짜 재밌어요. 재밌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의 이전 등기랑 가등기 상의 가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거기 봐봐요. 가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럼 거기에 에 대한이야? 의한이야? 대한이죠. 그러면 에 대한은 상자로 원치라고.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처분이라는 말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때 가처분은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가등기로 보전한 청구권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야. 가등기로 보전한, 그것도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야? 가등기 상의 가압류야. 그럼 같은 말이야,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는 그냥 긴장이 길어지고 짧아진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매 특약, 특약 동그라미.
약정 동그라미. 그냥 우리 특약과 약정이 들어가면 왜 당사자 합의가 있는 걸로 봐서 그냥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하라고 그랬어. 그냥 특약 약정이 나오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야. 자, 그 다음에 공인물 불분할 금지. 분할 금지 약정이 있네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공표했는지 안 했는지 봅시다. 얼마나 미쳐버려요.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집합건물 지난주에 했어요. 요렇게 한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공부 열심히 했네요. 요렇게 하는 게 대지권 뜻의 등기야. 그렇죠? 요게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야. 근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혼인신고 했죠? 근데 여기 뭐, 요 집사람이 아프면 남편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야죠. 남편이 아프는데, 부인이 아프는데, 뭐예요? 부인도 아프는데 남편이 안 아파하면 거의 인간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칩니다. 그러면 건물에, 그러면 부인이, 그러면 부인이 봐봐요.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7억을 비쳐 가져왔어. 그러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약정서를 하나 써놔요. 그 7억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면 뭐예요? 남편을 덜덜 볶을 수는 없어요. 약정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래는 그러면 만약에 아무 약정서 없이 7억을 빚지면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기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2억을 빚져왔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빚져왔더니 뭐, 그럼 제가 갚았어요. 그거는 갚았어. 하루에 뭐 15시간 강의하면서 갚았습니다. 갚았어요. 막 오후에 뭐 야간에 또 과외도 뛰고 막 그래서 갚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어디에도 미쳐. 토지에도 미치죠. 그럼 토지에 안 미치려면 건물만 따로 부기 등기해 놓으면 돼. 요 건물은 건물만 부기해 놓으면 토지에 따로 안 미치도록 부기 등기해 놓으면 토지에 미치지 않아.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건물만의 뜻의 부기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대지권 등기 네 종류가 있는데,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기록, 그건 또 하나 있죠? 건물만에 관한 뜻의 기록, 찾았어요? 근데 대지권 등기 아직 네 개, 두 개는 했어요. 근데 두 개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럼 하나 더 했네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해놓은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렇게 하는 게 대지권 뜻의 등기. 여기만 별도로 해놓는 게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토지에 안 미치도록, 토지에 안 미치도록 해놓는 게 뭐예요? 건물만의 뜻의 등기야. 나중에 그렇게 연결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 네 개가 있는데 딱 하나만 부기 등기야. 건물만의 뜻의 등기. 그거 하나만 내어두면 돼. 근데 그거는 이해하면 금방 되는데 정 못 외웠다면 여기 읽어봐요. 건. 건물만에 대해서 건 동그라미. 건 밑에다 건부, 나머지는 주등기라고 생각하면 돼. 건부, 뭐라고? 건부. 건물만의 뜻에는 건 나오면 부기등기라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뭐다? 주등기. 건 하면 부, 나머지는 주등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문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지문에 온갖 사방에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주관을 딱 잡아놔요. 다섯 개 잡아놓고. 자, 그럼 봐봐요. 싹 지우는 순간 싹 사라져. 그러면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다섯 개를 부기 등기 요거는 사방팔방으로 지문에 이제 책을 읽고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첫 번째, 그럼 봐봐요.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 등기요. 소유권에 대한 파생. 소유권으로 파생되면 주등기요. 소유권 이의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 등기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면 주등기요. 소유권 이의 처분 제한을 걸면 부기 등기. 자,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 없으면 부기 등기.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 등기요. 첨부하자면 그대로 주 등기로 남는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본 등기와 주 등기만 가 등기도 무슨 등기? 주 등기. 본 등기가 부기 등기만 가 등기도 부기 등기. 그게 딱 80% 이상을 차지해요. 다섯 개는. 그걸 공략해두면. 자, 그러면 제3절 부기 등기로 다시 올라가요. 제목 옆으로 가봐요. 자,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 찾았어요? 부기등기는 항상 이쪽으로, 서류와 관련돼서는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인감증명 제공하지 않습니다.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아요. 자, 서류와 관련돼서는 인감증명으로 연결해서 자주 출제돼요. 인감증명. 자, 부기등기는 뭘 제출하지 않는다? 인감증명.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전세권 이전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인감점유. 항상 부기 등기는 인감점유로 연결시켜놔야 돼, 서류는. 그쪽으로 지문에 많이 종종 등장한다고. 자, 그래.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한번 풀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인감점유는 제공해야 하네. 하죠.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러니까 부기 인감점유를 첨부해줘야 돼.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 인감점유는 첨부한다. 어때? X. 그러면 이전 등기는 인감점유는 첨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문이 등장하는 거야. 이전 등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되잖아. 그러면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자, 권리 질권 주등기 부기 등기. 부기 등기잖아. 권리 앞에 붙었잖아. 권리 질권은 주등기 부기 등기. 부기 등기. 그럼 권리 질권 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그때 엑셀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기 등기는 서류는 뭘로 연결돼? 인감증명으로. 그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저를 자꾸 째려봐서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프린트 한번 꺼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안 배웠더라도 한번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난주에도 했던 거고. 자, 1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불안. 등기불안 전산 정보 처리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결재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많은 거 편성하는. 그러니까 등기부 나오면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해. 편성을 찾아. 편성만 나오면 뭐예요? 등기부. 맞네요.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면 어디를 찾아서? 어저 기억 장치 딱딱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3번에 등기 기록 나오면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 등기 정보 자료. 이제 빨리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돼. 이제 단련이 돼 있으면. 자, 그러면 등기부 다시. 1번은 등기부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 편성. 등기부 부본 자료 하면 어저 기억 장치. 등기 기록하면 등기필 정보. 맞네요.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를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맞네요. 자, 그러면 6번은, 5번은, 한번 5번은 한번 풀어봐요. 엑스죠. 보통 등기는 부동산 표시, 즉 표제부, 소유권,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여기 나왔다. 무슨 동산? 동산질권. 동산질권은 등기가 안 됩니다. 자, 동산질권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죠? 권리질권이 들어가야죠. 자, 채권담보권, 임차권에 해당 권리의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대한 서면에 한다. 그러면 뭐가 빠져야 돼? 동산질권.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자, 그러면 6번에, 그러면 6번 잘 봐봐요.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맞네요. 그러면 7번은 등기 순서는 등기 기록 중, 아, 같은 구 줄쳐놔봐요. 같은 구. 같은 구. 각구, 각구. 각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또 까먹었네. 각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얼구도. 순위번호. 그러면 각구, 각구. 같은 구에 다른 거예요. 같은 구. 같은 구는 뭐에 따르고? 순위번호에 따르고. 각구, 얼구에 다툼이 있을 때는 뭐다? 접속장애.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속번호. 맞네요. 자, 8번 한번 풀어보세요. 8번. 오에 X에요. X죠. 어디가 틀렸어요? 전자가 틀렸잖아. 주등기 순위는 부기등기 순위에 따른다. 틀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른다? 주등기. 그래서. 자, 8번은 X. 자, 9번은 어때요? 맞죠? 예,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럼 접수 시기는 앞에 봐봐요.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는? 아, 접수한 때. 완료 시기는? 교합한 때. 그럼 9번은 오네요. 자, 10번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 줄쳐놓고 효력 발생. 맞네. 효력 발생 시기는 말 때. 접수한 때. 자, 11번 풀어봐요. 맞아요, 틀려요? 해도 너무해. 아까 조금 전에 했는데도 틀려요. 자, 등기부 그러면 편성해야 되는데 X가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등기 정보 자료가 나왔으니까 등기부가 아니라 등기 기록이잖아. 금방 했는데도 금방 틀려요. 그러면 금방 했는데도 금방 틀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1번은 X에 의해 X죠. 뭘로 근처해야 돼? 등기 기록으로 근처해야 되잖아. 등기 기록. 그러니까 등기 정보 자료 나오면 등기부가 아니라 뭐예요? 등기 기록이잖아요. 자, 12번 사이로 줄쳐놔봐요. 선생님 안 배웠는데, 좋은 번에 배웠어. 우리 토지 건물에서, 토지는 필지로 등기되죠. 건물은 무슨 성이 갖춰야 돼? 정착성, 예기 분단성, 용도성. 사이로가 뭘까요?
저장 창고야, 저장 창고. 그러면 다 요건 갖췄네. 그럼 사이로는 등기 대상이 아니다. 어때? X. 사이로 등기됩니다. 그러면 13번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등기안을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마음대로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얼마나 중요하면 또 나와서요. 자, 그럼 14번 한번 풀어봐요. 맞죠? 중간 승역 등기도 사법상 합의, 즉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네요. 자, 그러면 자 15번 가나리반의 등기. 제가 여기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어디에 지금 어디에서 나왔어요? 마포에서 나왔잖아. 무슨 동에서 나왔어? 용강동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돌아갈 때 방곡동으로 집, 딴 집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가나리반 맞아 죽을 짓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가나리반은 절대적 무효라는 거야. 29조 1호라고 써놔요. 가나리반은 실체관계와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은 이거는 절대적 무효야. 가나리반은 언제나 당연 무효라는 거야. 가나리반은. 29조 몇 호? 1호.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첫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슨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 그러면 우리 공시법에서도 특히 등기법에서도 절대적 무효가 두 개가 있어. 29조 1호. 1호와 2호. 1호는 무슨 위반? 가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가나리반은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가나리반은 실체관계와 법안. 법안. 한번 봐봐. 집사람이 나 오늘 첫, 오늘 내가 첫 계약을 맺었는데, 자, 당신 동의해 줄 수 있어. 오케이, 바리. 그래도 무효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꼭 이렇게 이야기해야 뭐라는 거야? 머릿속에 박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나리반은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 이름 틀려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은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자, 16번 한번 풀어봐요. 맞죠? 네. 예. 자, 등기안이 부기등기할 때 부기등기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이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 번호에 무슨 번호를 붙여요? 가지 번호. 가지 번호가 이게 가지라는 게 이거예요. 가지가. 요거 가지. 그렇죠? 이게 가지예요. 가지. 법에 그렇게 표시해 놨어요. 가지 번호를 붙인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말고 자, 무인 발급기 줄 쳐놔 봐요. 자, 무인 발급기는 자판기야, 자판기. 써놔요. 무인 발급, 등본 자판기야. 자, 근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어떨 때 대법원장이고 어떨 때 법원 행정처장인지 우리가 법원 행정처장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요. 대법원장은 뭐예요? 요거는 남편이라고 생각해, 남편. 요거는 뭐예요?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부인은 뭐다? 안 살림하는 사람을 법원 행정차장이라고 그러고, 자, 남편, 뭐, 밖으로 대표하는 자가 뭐예요?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 대법원장은 남편이고, 요 법원 행정차장은 안 살림. 그럼 요 사람 무슨 살림? 바깥 살림 중에서도 대표하는 거. 그렇죠. 대표하는 거. 요 사람은 살림살이를. 그럼 무인 발급기는 뭐예요? 살림살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발급, 뭐가 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으면 남자들은 이게 제일 좋아요. 대법원장은 중대장님. 요거는 인사견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사견님. 인사견님 있죠? 군대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아까 그 등기부 부본 자료 누가 작성하죠? 등기 간이 하죠. 그런데 법원 살림을 도맡으니까 누가 법안을 지정해? 법원 행정처장이. 그래서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한번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은 이임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임권자는 얘가 해야 돼요? 얘가 해야 돼. 대법원장이 해야 돼. 그럼 이임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이 합니다. 가나를 이임하는 것은. 한번 봐봐요. 등기사무를 정지시켜. 정지시킨 사람은 누가 해야 돼? 얘가 해야 그러거나. 그러면 정지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이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찍을 때 법원 행정처장하고 대법원장하고 나오면 아, 요 사람은 아, 법원을 대표하는 거 얼굴 마담이고 얘는 법원 살림살이를 도맡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인 발급기 설치 장소의 지정은 등기처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자, 18번 한번 풀어봐요. 자, 맞죠?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동 건물에 속하는 거기 읽어봐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몇 부분?
대부분이 한 몸이라는 거. 그래서 18번은 오가 되고요. 자, 19번은 이제 작년에 출제된 건데 봐봐요. 자, 누구든지 수술을 내고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전부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상의 증명서는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잘라요. 다만 등기 기록에 무슨 서류? 부속서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돼, 안 돼? 안 돼. 그럼 봐봐요.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고 부속서류는 열람만 가능하고 발급은 안 돼.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을 잘 해놔야 됩니다. 자, 자꾸 요 지문만 나오면 요거는 이제 책을 읽다 보면 헷갈려요. 그러면 요건 관계에서 자꾸 해놔야 돼. 다시요. 자, 그러면 등기부는 열람도 가능하고 발급도 가능해. 누구든지. 근데 우리가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뭐예요? 열람은 가능하나 발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열람도 누구든지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만. 그 작년에 뭐에 출제된 지문이죠. 19번은. 맞네요. 자, 20번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상 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받을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합니다. 요즘은 사건 계류 중이다 라고 써놓고 등기부를 발급해준다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소송 계류 중인 것은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투명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부 딱 되면 이거는 재판 중, 무슨 중, 계류 중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심스러우면 등기소에 가서 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번은 X다우다 X, 19번은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아까 몇 개 있어요? 그거 다 있잖아 밑에요. 자, 그래서 X와 관련돼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안 배우더라도 등기법은 감으로 찍어 나가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이제 좀 또 부탁이 있어요. 제발 좀 지난주에 했던 프린트 아니면 오늘 뭐에 프린트 좀 외워요. 와요. 우리 한번 쪽지 시험 한번 볼까요? 등기부 분류해가지고 그 다음에 등기부도 그리는 방법도 한번 해보고 이제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와요. 옛날에 해봤어요. 20몇 년 전에 해봤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쪽지 시험 본다 그랬더니 첫 시간에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둘째 시간 끝나 첫째 시간 끝나고 그러니까 뭐에 투벅투벅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그만큼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은 만큼 또 실력도 는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